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호국 훈련이 지난 19일 결정적 행동 훈련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해상, 지상, 공중의 지원을 받아 경상북도 포항시 일대 해상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상륙함, 수송헬기, 헬기,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탑승한 1,900여 명의 해군과 해병대가 해군 함포, 공군 전투기, 육군 공격 헬기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올 11월 10일부터 시작된 호국 훈련은 한국군이 해마다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군사 훈련입니다. 12일간 지속되는 올해 호국 훈련은 1996년을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 20대, 상륙함,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군함 20척, 육해 공군 항공기 20여 대, 육해공군 해병대 등 33만여 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실전과 같은 합동 상륙 작전으로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한국 군부 측은 이번 군사훈련은 조선의 국부적인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해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호국 훈련이 시작되자 조선 언론은 연속으로 조선 침략 군사훈련이라며 비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한국 연합뉴스는 내달부터 조선이 4개월간의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조선의 업그레이드된 군사훈련이 서막을 열게 되면 남북은 짧은 시간 내에 대화를 가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